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. 근데 그한 아이가 병이 있었어요. 그 병이 뭐였냐면, 보면은 저희 몸에 모공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모공이 다 보이는 병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는 눈으로 보면 몸이 잘안 보이잖아요. 근데 그 여자아이는, 여자였거든요. 여자아이는 얼굴도 그렇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공이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막 약간 항공포증? 항공포증처럼 그렇게 피부가 이상해가지고 그게 병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여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딸이 괴로워하니까 아무래도 여자아이는 외모 외적으로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얼굴도 막 구멍 뚫리고 몸에도 구멍이 뚫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둘다 엄청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용하다는 병원으로 다 가봤는데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가 봐서 무당한테 굿이라도 해보자. 이 병이 안 낫는 데에는 귀신이 씌어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, 엄마가.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우리 딸이 이렇게 구멍, 온몸에 구멍이 났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는데 있대요. 있다고 하는 거예요, 무당이.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인데 있대요. 고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치냐? 이렇게 엄마는 너무 기뻐하며 얼마라도 줄 테니까 얼마든지 드릴게요. 제발 알려주세요. 이랬는데 무당이 집에서 사우를 할때 깨를 가지고 씻으라는 거야. 깨. 그래서 엄마가 아 이거다 해서 집에 가서 야딸 보고 이제 깨를 가지고 씻어라 해가지고 딸이 깨를 가지고 씻었어요. 근데 씻었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, 두 시간이 지나고, 네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게 이상하잖아. 그래서 엄마가, 딸아, 왜안 나와? 딸아, 왜안 나와? 이랬는데, 딸이 대답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엄마가 또 물어봤지. 딸아, 딸아, 뭐 하는 거야? 빨리 나와! 이랬는데, 딸이 하는 말이, 엄마, 걔가 안 빠져. 이미지를 분류하고 상품을 인식. 광고 때문에 깼어. 그래서 딸게 됐냐고? 아니 난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, 그 얘기가. 그래서 그 뒤로 걔 별로 안 좋아해.